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한번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먼저 총평 한번 좀 들어보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네, 사실 미국 시장에 어제 나스닥도 굉장히 좋았고요. 뭐 전체적인 미국 시장 강세 때문에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어제 우리나라가 좀 강세였죠. 그래서 일부 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넷플릭스 시간의 급락이 뭐 오늘 사실 오전장 시작할 때 영향을 미쳤고 IMF 세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출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2,718포인트 약보합에서 이제 코스피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2,705포인트까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아침부터 시작됐고 특히 외국인은 선물 매도가 아침부터 시작돼서 낙폭을 좀 더 확대시켰죠. 미국 증시 마감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2.97% 넘어가면서 부담을 줬고요. 거래소에서는 오전은 이제 음식료품이나 운수 장비와 같은 업종이 다소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방어를 했지만 이 지수 영향력이 큰 IT나 반도체가 약세였고 특히 미국 증시에서 시간에 거래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급락 때문에 미디어나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못했죠. 더군다나 이제 10시 15분에 중국 4월 LPR 최우대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3개월 연속 동결인데요. 네. 시장에서 지준율 인하 때문에 5BP 내외의 금리 인하를 사실 좀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기대를 언덕이 이제 재정 정책과 방역 규제의 점진적 완화 이 정도만 남아 있다. 여기에 대한 시장 실망감 때문에 선물 지수가 추가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2,713포인트까지 낙폭이 계속 줄이던 코스피가 2,703포인트 수준까지 이렇게 테스트가 되면서 2,700포인트 대한 이슈에 대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IMF 내용에서 이제 내년 물가 상승 전망치를 2.7%로 제시가 되면서 인플레가 정점을 칠 것이다 전망이 되면서요. 시장이 이제 낙폭을 또다시 제한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장중에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2.94%로 다소 완화가 되고 오장 들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세가 급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20분경에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을 했고 1시 30분경에 외국인은 선물 순매수 전환으로 코스피가 2725포인트 수준까지 급반등을 했죠. 네. 다만 이제 3시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세가 또 전환됐고요.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시장에서 없는 상황에서 뚜렷한 뭐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동시효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코스피가 지금 현재 943억 원 정도 순매수 전환됐고 선물이 373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전환시킨 거죠. 그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는 오늘도 제한적 수준이었는데 뭐 전기전자를 제외한다면 사실은 매도 우위는 아니었습니다. 금융이나 자동차 그다음에 서비스 통신 업종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쪽에 자동차 금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 일부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자동차와 금융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장비를 좀 기관들이 매입했던 매수했던 그런 움직임 좀 나타났던 그런 하루였고요. 혹시 우리 저 솔프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지루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가 이제 시가 내로 많이 빠지면서 상당히 좀 걱정하고 나왔던 장인데 또 의외로 뭐 엔터미디어 일부 섹터 제외하면은 또 지수는 방어를 해서 여전히 시장은 계속 새로운 섹터를 찾아서 좀 종목 장세의 성격의 흐름을 이어갔고요. 좀 뭐 이따 설명 주시겠지만 상당히 눈에 띄었던 애들이 오늘 크라운 제과라는 회사가 상한가를 쳤는데 크라운 제과. 네, 크라운 제과 이제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뭐 오늘 딱히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뭐 음식료 관련해서 소위 먹는 건 한 번씩 다 오른다 거 이런 수준의 이제 테마주 순환매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뭐 크라운 제과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 갔다는 건 여전히 시장은 새로운 재료를 찾아서 계속 순환매 테마를 찾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철강 같은 쪽에서도 상당히 강한 시세들이 나와서. 오늘은 지수 자체는 좀 지루했고 여전히 네. 시장은 새로운 개별주를 찾아서 계속 순환을 돌리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운 제과는 이제 샌드, 땅콩 샌드가 굉장히 유명하고 산도. 그렇죠. 네, 그리고 카라멜 콩과 땅콩. 거의 뭐 애널리스트 수준인데. 대표 제품들입니다.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쿠키도 아마 크라운 거 아니었을까요? 쿠키도 크라운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볼까요 이제? 박 부장님. 과자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네. 어떤 테마들이 오늘 좀 괜찮았고 나빴는지요? 네, 우선 오늘 이제 OTT 콘텐츠 미디어 쪽이 가장 핫한 뭐 이슈였죠. 아침에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였는데요. 이 넷플릭스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했죠. 뭐 1분기 가입자 예상치가 250만 명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20만 명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400만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 쇼크로 받아들여 졌는데요. 뭐 가격을 올린 탓에 매출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6.4% 감소했죠. 러시아 시장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에 70만 명 정도가 러시아에서 빠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구독료를 올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60만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110만 명이 그나마 늘어나서 체면을 유지했는데 2분기 포캐스팅에서 가이던스가 200만 명 감소를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술주의 기대를 좀 낮추는 계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1분기 기준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는 2억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계정 공유로 공짜로 보는 사람이 1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굉장히 이제 공짜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정 공유 방지를 위해서 뭐 수익성 개선을 시킬 만한 전략을 짜겠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아마 계정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추가 요금을 인상을 한다거나 실제로 지금 3월부터 칠레나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그 페루 등 중남미 3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계정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공유하는 추가로 이제 더 부과하는 거죠. 네네. 이런 새로운 요금제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회원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퀄리티 개선을 좀 더 집중하겠다 발표를 했고 이 현지화 컨텐츠에 대한 투자는 지속하겠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미국보다는 이제 그 외 지역, 특히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지화로 제작된 작품의 투자는 좀 더 늘려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현재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기 있는 6개의 TV 시즌 작품 중에 3개가 넌 잉글리시 작품이라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종이의 집 파트 4, 그다음에 올해 1월 말에 공개된 지금 우리 학교는 이 3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편 중에 2편이 한국 이제 드라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컨텐츠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이슈로 이 장중에 이제 각종 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국 관련된 컨텐츠에 관련된 수요가 오히려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지 않느냐. 결국은 미국 중심이 아니라 현지와 관련된 제작 편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이 컨텐트리가 아래꼬리를 달고 이제 좀 쫙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보는 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지금 300억 제작비가 저장되는 지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라든지 환혼 등 매출 성장과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 지금 드라마 대작이 공개되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의 수요 지키기 위해서 아마 2분기와 3분기에 구작과 관련된 수요도 발생할 걸로 보고 있어서 다소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콘텐츠가 많이 급락을 장중에 했지만 다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TT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견조할 것이라는 국내 애널들의 분석 자료 때문에 아래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도 특히 기아차 괜찮았습니까? 네. 지금 우선 이제 몇 가지 자동차 관련된 그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2022 뉴욕 오토쇼 기자간담회에서 그 어쨌든 그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제 연내 미국 공장 투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위아가 급등했죠. 그게 왜냐하면은 미국 쪽에 신규 공장을 개설을 하면 네. 위아가 가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아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 위아가 뭐 장비하는 회사인가요? 기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건설을 새로 공장을 지으면은 위아가 가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위아가 좀 다소 좀 강하게 올랐고요. 착공해서 생산까지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내년 초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2025년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 그 USMCA라는 이 협정이 발효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완성차 부품의 75% 이상을 미국 현지에서 조달해야지 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금 공장이 만들어진 데 2, 3년 정도가 걸리니까 25년에 만들어지려면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거꾸로 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현대 기아차의 부품 조달을 하는 배터리나 자동차 부품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제네시스 현지화 전략이 성공하면서 1분기 미국 수출이 57%나 급증했고 유럽도 전년비 21% 급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상당히 잘하고 있다 분석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자동차 가격 인상도 모멘텀으로 보는데 아마 전년비 증가율로 반영
한다면은 3월에는 신차 가격 상승세 그리고 부품에 대한 PPI는 하락세가 지연돼서 이 레버리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의 거시 지표상 가격 변곡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또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품 PPI 같은 경우는 전년비 69.4% 증가를 했는데 증가세가 1월 고점 기록 이후에 2개월 연속 둔화세가 되면서 부품에 대한 가격 증가세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죠. 근데 4월에 미드텀 중고차 가격 지수가 221.4를 기록하면서 1월 이후에 3개월 연속 중고차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병목 현상 완화 시그널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신차 가격 대비 원가 상승 흐름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마진 부분에서 스퀴즈 현상,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를 지나서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년도 YY 6% 정도 가격 인상을 했고요.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 이상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코나의 연식 변경 모델이라든지 펠리세이드 페이슬리 관련된 부분에서 네. 10% 정도 가격 수준이 인상이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상 현대 같은 경우는 한 PER 8.5배 그리고 기아가 5.5배 정도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는 기아가 좀 더 많이 이제 현대차보다는 좀 더 상승폭이 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자동차는 우리 솔프로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자동차가 지금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자동차 섹터 같은 잘 보시면 사실 네. 그 지난 몇 달간 바뀐 건 없습니다. 계속 판매가 그 계약권에 대한 기대는 있었고 네. 공급에 대한 지연 이슈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지연 이슈 때문에 계속 실적 추정치를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럼 갑자기 지난주 지지난주 자동차에서 올해 갑자기 시장이 자동차 판매를 바뀌었냐 그런 데이터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섹터 자체는 지금 보면은 미국 쪽에 어쨌든 투자들이나 증설을 이벤트로 해서 네. 지금 확연하게 미국 쪽 공장의 그 벤더를 갖고 있는 부품주들 중심으로 먼저 좀 반등을 지속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자동차 섹터를 보시면서 그 지금 시장의 성격을 같이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동차가 사실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지금 올라온다기보다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에 있는 섹터들 한 번씩 다 훑고 지나가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약간 눌려서 내려오고 밑에 있는 섹터들은 받쳐 올라오고 그중에 합치면 지수는 똑같이 유지되고 이런 순환매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섹터 자체도 지금은 섹터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현재 상태에서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찌 됐건 자동차 섹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자동차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다라기보다 네.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어쨌든 소비자에게 인도가 돼야지 매출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가계약으로 잡혀있는 건들이 언제 인도돼서 실제 자동차 회사들 재무제표로 잡힐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공급단에 대한 이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크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자동차가 인도가 안 되면서 뭔가 매출에 찍혀야 되는 기간이 계속 이전됐다고 하면 그 강도는 일단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올해보다는 내년에 넘어갈수록 어쨌든 공급망의 이슈는 풀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피크는 지났고. 네, 그런 관점에서 네. 공급망이 문제가 돼서 자동차 주가가 눌려있던 시기는 좀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동차를 좀 공매도 쳐놨던 수급들이 좀 쇼커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이 숫자들이 재무제표로 반영될 때 그때 본격적인 좀 롱포트의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 솔프로님 같은 저 사촌형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촌형. 예. 아마 삼촌이면 물어봤다 혼날 것 같은 모양이죠. 사촌형 정도면 막 크게 근데 사촌 동생 한번 모집해 볼까요? 여기서 선착순 10분 받겠습니다. 일단 조근조근 되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가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IT 하드웨어 쪽도
네. 네. 뭐 중소형주들 좋죠. 소재 부품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PC나 모바일 부분 감소를 사실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DDR5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공정 난이도 상승 때문에 공급 환경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패키지 기판 쪽은 공급이 수요 대비 25%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매출단이 계속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거기다가 캐펙스 증설까지 가는데 지금 패키지 기판에 대한 공급 증가가 2024년 정도 돼야지만이 본격적으로 조금 캐파가 글로벌리 늘어난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메모리 비중 확대라든지 공급망 재편 수혜에 성공하면서 대부분 높은 실적 성장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 좀 솔팅을 해보니까 EPS 변화율이 3개월 연속 플러스로 나오면서 그다음 12개월 포워드 전망치 기준 ROE가 20 이상이고 12개월 포워드 기준 전망치 기준 PER을 ROE로 나눈 값이 1 이하. 그러니까 이 ROE가 이제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PER 대비해서 ROE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솔팅을 해보면 중소형주 가운데 한 15개 정도가 이 꼽힙니다. 뭐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면 최근에 좋은 종목들입니다. 대부분 다. 심텍, 뭐 해성 DS, 이수페타시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LG이노텍, 하나마이크론, 이녹스 첨단 소재, BH, 뭐 한미반도체, 테스나, TSE, TCK, 뭐 파크시스템, 리노공업 이런 게 15개 정도가 여기에 부합하거든요. 자주 이름 등장했던 기업들인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패키지 기판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중에 실적이 좋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서는 좀 더 신고가가 나오면서 움직임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러니까 테마주가 아닌 실적주로서는 굉장히 각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폐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좀 움직였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폐 배터리 관련주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스터디를 해봐야 되지 않냐 생각 들고요. 네.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 배터리를 어떻게 이제 뭐 다룰 것인가. 결국은 이제 한 에너지 밀도 감소 문제 때문에 2차 전지가 한 7년에서 10년 주기로 이제 이걸 바꿔 줘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폐 배터리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이걸 갖다 그냥 매립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위한 규정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한 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 온과 같은 2차 전지 3사 역시 해당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최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유상증자에 이미 참여를 했고 삼성 SDI는 스크랩, 그러니까 파쇄 폐기물 순환 체제를 구축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 온도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레드우드 커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 프로세스 개발 협약을 이미 맺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가운데에서는 폐배터리 관련 기업으로 파워로직스나 NPC, 그다음에 영화테크 이런 종목들이 꼽히는데 파워로직스는 폐배터리를 활용한 그 ESS 생산 그 사업화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NPC는 배터리 운송 효율 증가를 통해서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던 이런 세 종목이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박 부장님 요약 주신 대로 분명히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커져야 되는 산업은 분명히 맞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좀 신규 아이템을 보실 때 좀 팁이 될 만한 포인트가 대부분 폐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된 회사들이 폐배터리만 하는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아. 기존의 사업을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이제 폐배터리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폐배터리만 접중해서는 아직 뭐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아직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네. 보통 그 신규 사업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매출화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약간 좀 테마적인 트레이딩이나 밸류에이션을 10배 받던 게 15배 받는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플레이를 주로 하게 되고요. 근데 통상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신규 사업이 전사 매출의 한 10%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재무제표가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규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기존 사업보다 마진율을 크게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좀 마진율이 좋은 신규 사업이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20%를 차지할 때부터 네. 보통 기업들의 분기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장은 보통 그런 신규 사업에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순간을 포착했을 때 상당히 좀 열광적으로 달려들게 되고
보통 이런 기업들은 한번 실적 서프가 나면 한 거기서부터 한 3분기, 4분기 정도 연속 서프라이즈 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이런 뭐 굳이 폐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신규 아이템을 하는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신사업의 매출이 네. 전사 매출의 10%를 넘어가냐, 그리고 거기서 회사의 전체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분기가 언제냐를 잘 캐치하시는 네네. 게 좀 중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폐 배터리 관련해서 이게 다른 산업에도 아마 뭐 비슷하게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막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폐 배터리는 그래봐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뭐 아이오닉이나 뭐 이브식스 좀 팔리고 이제 막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한 그래도 한 7, 8년 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자동차 10년 주기라고 보면. 그렇게 보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럼 막 업체 선정되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림 그릴 때 이 들어가는 게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 나올 때쯤 들어가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럼 또 너무 늦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냥 본인이 투자하는 구간의 컨셉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양극재 업체들도 지난 10년간 같은 패턴이었거든요. 네네. 초기 2, 3년 동안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갔다가 실적 나오면 실망하고 기대감으로 갔다가 실적 나오면 실망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한 2년 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업체들이 실제 양극재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소위 10배가 10배가 올라가는 장기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어쨌든 이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적은 하시되 현재 구간은 뭔가 좀 중장기로 홀딩하는 구간보다는 구간 구간의 뉴스 플로우나 어떤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서 좀 매매를 좀 활용하는 성격이 좀 강한 구간인 것 같고 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 확인되면서 마진에 영향을 주는 구간부터는 소위 재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졌던 뭐 소위 LNF랑 에코프로 BM의 장기 성장 스토리가 언젠가는 이쪽 섹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관심을 네. 계속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배터리. 저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또 채팅창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우그르고 지금 웅성웅성하는데 지금. 자 그리고 골프 관련주도 움직였습니까?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축구나 야구장 잘 못 갔는데요. 사실 그 가운데 골프장은 득실득실했죠. 예. 뭐 골프장은 이제 넓은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 이제 몇 명이서 모여서 치기 때문에 뭐 코로나를 조금 피할 수 있는 뭐 레저 스포츠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골프장 이용객 수가 당연히 급증했을 테고 최근에 골프장들이 무기명 회원권 아예 없애는 정도로 지금 뭐 가격을 부르는 대로 천정부지로 이제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지금 골프장 이용객 수를 보니까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이고요. 저는 골프 치다가 10년 전에 끊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절골 하셨거나 절골. 예. 근데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특히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 그리고 네네. 여성 골프 인구 특히 이제 20대 여성들이 아주 예쁜 옷을 차려입고 이게 인스타그램에 이 골프를 이제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것도 많이 올리면서 상당히 또 유행처럼 진행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류 같은 게 신경을 많이 쓰겠죠. 예쁘고 이제 좀 비싼 옷들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골프 신규 유입자 65%가 20대에서 40대 정도 사이에 신규 유입자인데 그동안 40대 이상의 남성의 전유물로 이제 골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신규 세대가 유입되고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골프가 여전히 이제 관련주로 이야기되는데 근데 뭐 해외여행 재개가 되면 어떨 거냐. 근데 결국은 또 골프 수요예요. 결국은 동남아가 됐든 이쪽으로 이 골프 관련된 해외 골프 수요도 폭증이 계속 될 것으로 보니까 아마 여행 보복 소비로 골프 웨어 관련된 수혜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 웨어 중에서도 고가 브랜드에 대한 성장률이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요. 고급 브랜드 뿐만 아니라 이제 골프 의류라고 정립된 디자인이 아닌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약간 골프 의류도 되게 유행이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관련주로서 거듭되는 것이 지금 오늘 같은 거는 VC라든지 가스텔바자, 골프존 뉴딩홀딩스라든지 골프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제 생각에도 이제 골프 관련된 업체 좀 방문해서 이야기해 보면. 네. 이 굉장히 비싼 브랜드, 탑 브랜드만 잘 팔리고요. 엄청나게 매출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늘었는데 탑 브랜드만 잘 팔리고 밑에 하위 브랜드들은 오히려 더 마케팅이 더 집중되면서 오히려 이익이 증가가 되지 않거나 적자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트렌드로 주가가 오르긴 하지만은 실제 실적을 열어보면 네. 이 하위 브랜드들, 그러니까 골프웨어를 하고 있지만 하위 브랜드들은 실적이 오히려 조금은 쇼크로 나올 수도 있어요. 마케팅비만 많이 들어가고 돈은
그러니까 상위 아주 높은 브랜드, 고가 브랜드를 사는데 대부분 다 국내 브랜드보다는 이제 수입 브랜드가 되게 또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수요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골프 관련된 부분 현대경제연구원 이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내년 같은 경우는 골프 시장이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제가 또 피부로 요즘 또 느끼는 그 투자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입니까? 피넛두라고 인스타를 보면 말이죠. 한 6개월 전, 10개월 전엔 골프장 간 사진들, 뭐 젊은 여성분들이 그거 딱 올리면 바로 밑에 댓글이 너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아, 최근에 정말 이제 한 너도 나 너무 많이 가잖아요. 사진 다 올렸잖아요. 네, 네, 네.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닌 상황이 난 된 것 같다. 그래서 원어비는 아니구나 이제. 그래서 정말 이제 뭐 어쨌든 인구 자체는 늘었으니까 골프장 뭐 가는 분들의 숫자 그렇게 줄지는 않겠지만 결국 내가 쓸 돈이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뭐 여유 자금이다. 이럴 때 예전에는 골프에 막 50만 원 뭐 1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 투자 대비 효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50만 원 투자하면 바로 사람들한테 댓글 500개씩 달리는 아, 그 너무 예뻐요. 기쁨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그 효용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난 여기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다는 게 정프로의 생각입니다. 판단입니다. 생활 속 투자. 인스타 리서치. 인스타 리서치. 아, 여러분 일단 정프로 리포트에는 골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생활 속 투자는 제가 또 정석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다 해보시죠. 다 해보시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골프웨어를 하는 상장사 뭐 탐방도 가보고 하는데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는 아주 고가 브랜드 한두 개래요. 그런데 그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마케팅 비용 부담이 되어서 사실은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서 무작위로 골프 관련된 주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한데 그 골프가 어쨌든 간에 서양에서 주로 하다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좀 많이 인구가 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 마찬가지겠지만 골프 업체들도 결국 지금 기대하는 폭발 시장은 중국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쪽의 골프 인구가 향후 얼마나 늘어날 거냐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 골프 웨어든 용품의 판도를 바뀔 거로 이제 본다고 하는데 네. 예전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우리가 처음 골프란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박세리 선수가 그 US 오픈 우승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한 선수가 나오면 보통 관심들이 이제 가게 되고 뭐 그렇겠죠. 또 이제 그러면서 저변이 확대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젊은 세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그 미국의 뭐 LPGA나 대회들 보면 아직 그 미국에 있는 대회에서 상위권의 중국 골퍼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뭐 요거는 좀 긴 스토리긴 하지만 미국에는 LPGA나 PGA 투어에서 네? 탑 10권에 들어가는 좀 대표 중국 골프 선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마 아시아 쪽의 골프 시장은 상당히 크게 폭발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맨 그냥 관심사 갔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야 뭐 워낙 핫한 섹터인데 네. 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서 박세리 같은 선수가 나오면 이 섹터는 굉장히 큰 포텐셜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또 합니다. 골프에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만 달러쯤 갔을 때 스키가 유행합니다. 네네. 국민소득 2만 달러 가면 그때 이제 골프 좀 더 가고요. 3만 달러쯤 갈 때 그때 이제 요트가 시작되거든요. 요트. 요트로 저는 이제 미래를 요트 시장 쪽에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나. 전 세계 요트 산업 관계자분들이 크게 긴장하시겠는데요. 지금. 곡소리가 나겠지요. 네. 자, 그리고 음식료 요쪽은 뭐 오늘 뭐 괜히 폭등한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수입 밀 가격이 톤당 400달러 돌파하면서요. 밀 수입 단가가 400달러 넘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수입 밀 가격이 오르면서 원재료를 사용하는 국내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곡물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지금 시카고 상
상품 거래소에서 7월 인도봉 옥수수 선물도 부쉘당, 옥수수는 부쉘당 파는데 $8.07로 거래되면서 2012년 9월 이후에 10년 만에 8달러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제가 뭐 한국 맥널티, 한국 혜태제과식품, 서울식품, 흥국 F&B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했는데요. 크라운제과는 급등한 게 이런 이유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제 대표이사 윤 씨, 그 다음에 고향이 같다 이래서 이제 당선인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을 했다고도 갑자기? 하고요. 갑자기? 네. 그리고 한국 맥널트 같은 경우는 요즘에 커피 가격도 오릅니다. 원두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혜태제과 제품이나 뭐 서울식품, 그 다음에 흥국 F&B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그 푸른 주스 인수하면서 디버터란 제품이 엄청나게 지금 올리브 땡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약간 변비 관련된 그 약간 그런 음료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고 빠르다 이게 모토인데 그렇다고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엄청나게 여성 여학생들이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인기가 뭐 아마 작년에 아마 셀러 베스트 3에 들 거예요. 올리브 땡에서. 그래서 그렇고요. 이게 과일 음료를 또 잘합니다. 한국 FM. 그래서 저기 그 스타벅땡 가면은 이게 망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뭘 스타벅땡 올리브땡. 네. 스타벅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면은 망고 과일 주스나 이게 따로 이렇게 그 음료를 파는 게 있어요. 그쵸? 따로 파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음료 과일인데 그런 것들을 흥국 FM이 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푸른 주스 인수 이후에 이제 그 푸른 주스 실적이 다 잡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이번에 그 딥워터라는 제품이 중국에 이번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중국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좋고요. 아. 새로운 것은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빵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짱구 과자도 지금 띠부띠부 시리라 해가지고 짱구 과자도 지금 쇼티지래요. 짱구 과자가요? 네네. 어 그래요? 그게 거기에도 이렇게 모으는 띠부띠부 시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띠부띠부 시리는 혹시 뭔지 아세요? 띠부띠부? 아, 이 또 어르신들은 이름 모르시구나. 그 띄었다 붙였다의 약자입니다. 네. 아, 띠부띠부. 띄었다 붙였다의 띠부띠부 씰. 씰은 네. 옛날에 우리 그 씰 붙였다 되는 거 있잖아요. 씰은 맞는데 네. 띠부띠부는 네. 몰라요. 띠부띠부가 띄었다 붙였답니다. 그걸 또 뭐 모으는 그것 때문에 네. 짱구 과자가 또 쇼티지고 열 살은 어려 보이시는데 지금. 어 형님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네. 뭐 지금 곡물 가격 급등 때문에 뭐 대주산업, 이지바이오, 현대사료, 제일제당, 뭐 CJ 제일제당. 뭐 골든 센츄리, 카프로, 뭐 사료 비료 농업 테마 다 강세였고 특히 이제 오늘 또 특이한 것은 참치 수산주 중에 이제 참치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지금 제가 튜나 관련된 인덱스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표를 네. 보여주시면 이게 엄청나게 올라왔더라고요. 야 이거 참치 먹으러 빨리 가야 되겠다 싶은데 이게 지금 참치가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사조 관련된 종목들 뭐 사조 대림, 사조 산업, 사조 시푸드 이렇게 올랐고 한성 기업까지 올랐으니까 뭐 대부분 다 수산주도 굉장히 오늘 강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치 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네 그렇죠. 아 참치도 인덱스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어디 또 어떤 섹터 있었습니까? 네, 뭐 오늘 대부분 다 이제 뭐 철강 강관업체 아, 이야기는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뭐 중국 철강 생산기지 탕산 지역이 또 임시 봉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 나왔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봉쇄 해제 8일 만에 다시 지역을 재봉쇄했고요. 근데 여기가 중국 전체 철강 생산을 13%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철강 생산뿐만 아니라 세계 철강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또 이제 봉쇄 소식이 들어갔고 그래서 철강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세아제약과 넥스틸 대해서 이제 송유관 관련된 반덤핑 관세 부담 관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국은 2020년도에 한국 기업의 9.33달러에서 9.33%에서 15.0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나왔으니까 관련된 그 세아제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휴스틸 같은 강관 업체도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오늘 주식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철강 관련해서는 오늘 그 한국 철강협회에서 요 이제 미국산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방미를 해서 현지에 있는 뭐 이제 뭐 정관계 인사들을 이제 만나러 출발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고 네. 조금 이제 좀 대형 이벤트적인 성격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미국의 철강 관세를 이제 부과받고 있는데 같이 받았던 나라들이 뭐 일본, 유럽 같은 나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 미국이 주도했던 핵심 안보 동맹에 들어온 나라들은 다 철강 관세를 이제 해제해 줬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번에 정치 일정 중에 5월 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이제 같이 방한해서 이제 그
정상회담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때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안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 이제 좀 안보 동맹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라 이런 거를 요청하고 한국 쪽에서는 산업 쪽에서 철강 관세제를 요청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벤트들도 어쨌든 해결이 되면 향후 뭐 업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그런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관련 기대감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철강 섹터까지 오늘 짚어 주셨고요. 자, 오늘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있었던 여러 일들 또 여러 변화들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